오늘 그 44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선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천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그 마치 이제 비유를 한 거야. 마치 그러니까 같은 이제 천국이 어떤 거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 어? 천국은 이렇게 밭에 감추었는데 보화 감추인 보화 같대. 어? 천국이 이꼬르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시대 때는 이제 은행이 없었잖아. 은행이 없었고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그 시절에는 전쟁이 많았다는 거야, 전쟁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면은 막 도망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에다 놔둘 수도 없고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땅 속에다가 자기 그 밭에다가 이제 막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숨겨놓은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전쟁에 죽거나 그러면 못 찾아가는 거지. 그럼 모르는 거야. 영영 그냥 그땅 속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감추였으니까 안 발견을 못 하잖아. 그치?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잖아. 밭에 감추었으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천국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지난주인지 하여튼 얘기했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을, 이렇게 이 땅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교회 다녀도. 근데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잖아. 그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오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 그지?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왜 보여주냐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응? 너무 이렇게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잖아. 믿으려는 기회가. 또 예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도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안타까이 여기셔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천국이 어떤 곳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잖아. 또 지옥이 어떤 곳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태워진다. 막 소금 튀듯 하리라 성경에 나왔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나와 있잖아 성경에. 성경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워낙 안 믿으니까 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또막 간증을 하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애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막 우신다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막 하다못해 막 전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밭에서 누가 이제 일을 한 거야. 이제 말하자면 일꾼이 옛날에는 그 고용을 하잖아. 밭에 그 이렇게 주인이, 이제 밭 주인이 이제 고용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밭을 갈게 해. 응? 품꾼을 사가지고. 품꾼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품꾼이야. 주인이 아니야, 보니까. 보니까 이게 내용을 보니까 품꾼인 거야, 품꾼. 주인이면 자기가 그 밭에서 보화를 샀겠, 이렇게 꺼집어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밭에서 보화를 샀다고 그러잖아. 그 밭을 샀다고 그러잖아. 자기 전 재산 팔아서 그 보화를, 그 밭을 산거 보니까 품꾼이야, 품꾼. 농부야. 그래가지고 그 밭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꽃갱이로 이제 밭을 갈고 일을 하고, 소를 끌고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어. 그래서 보니까 꽃게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탁 하니까 이제 파봤어. 그랬더니 보물 상자야, 보물 상자. 어? 보물 상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열어보니까 막 금은 보석, 막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요번에 무슨 바다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데 21조인가? 21조. 완전히 뭐 잠깐 기사를 잠깐 봤어. 응? 21조래, 21조. 그 재산을 따지면, 응? 그뭐 옛날 도자기며, 뭐 옛날 돈이며, 그게 환산이 안될거 아니야. 지금 뭐, 응? 진품 뭐 가품 해가지고 왜 도자기 하나 집에 이렇게 갖고 계면 이게 얼마짜리인가요? 막 이렇게, 응?
개박그릇이 이렇게 해가 먹는데 그걸 어 이게 뭐 얼마짜리인가 해가지고 갔더니 막 응? 뭐 수천만 원 뭐 수억 된다고 개박그릇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딱 샀더니 응? 골동품 사, 그 하는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 이제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응? 너무너무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거야. 너무 이거는 완전히 그 실성한 사람, 실성한 사람, 실성한 거야, 실성. 그치? 응?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볼까 해서 막 이렇게, 어, 발견하고서 이거 숨겨뒀어. 숨겨. 이렇게. 뭐 주인이 알면 안 되고 또 누가 알면 안 되니까 막 숨겼단 말이야. 응? 숨기고서 막 기뻐해가지고. 어?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 쳐. 남의 밭에 가서 막 일어났는데 거기에 상상을 해보라고. 거기에 열어보니까 엄청난 이거는 뭐 몇 조도 아니고 몇십억도 아니고 몇백억 뭐 말도 형용할 수 없어. 어? 그러니까는 막 얼른 숨겨두고 너무 이거는 막 너무 이거를 표현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막 기뻐가지고 막 얼굴이 막 너무 기쁜 거야. 막 행복한 거야. 막, 아, 막 그냥 잠도 안 오고 너무 감사, 너무 좋고 막 너무 기쁘고 내가 많이 그러면 그럴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사야 되나. 보니까 나 또 가난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을 막 걸려가지고 진짜 막 집도 팔고 막, 응?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뭐 이렇게 통장에 얼마에 찍었나 이것도 보고 막, 뭐 자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런 거 없을 테니까 막 소가 있다 그러면 소도 팔고 뭐 왜 그래 당신 미쳤나 봐 막 그럴 거 아니야 부인이 자식들이 그러면 자식한테만 벌래 우리 아내한테만 벌래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 어 여보 이거야 아 그래 빨리 팔지 그럼 좋아 둘이서 이제 짝짝꿍 했을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뭐 돈이 안 된다 주인한테 팔았는데 이 돈 우리가 아무리 다 긁어 모아도 어 1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긁어 모았더니 근데 1억 가지고는 1억이면 안 된다 그러면 뭐 빌려서라도 막 갑으로 내가 차후에 간다 할지라도 빚이 져서라도 살 거 아니야 응? 그 예화를 든 거야 예수님이 응? 천국이 받지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여기 써 있잖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 응? 천국이 마치 이런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 거야 이 밭을 이 보화를 근데 우리는 발견한 사람이야 이 보화를 이 보화를 발견했잖아 우리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했잖아 바로 이 천국이 마치 그 예수님을 뜻하는 거야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렇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천국에 당연히 가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열두 제자인 거야. 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보화인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지금 같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완전히 뭐 이렇게 완전히 제명당하고, 이혼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응? 완전히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완전히, 거기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믿으려면 진짜 목숨을 각오하는. 북한에서 만약 예수를 믿는다, 어? 아니면 중국에서 예수를 믿는다,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럼 우리가 유튜브로 보면은, 막, 북한 그 수용소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어? 또, 이슬람 거기에서 믿으면 막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막, 부탈을 당하고, 산채로 막 불에 태워지고, 그런 거랑 같은 거야. 어? 거기에서 막, 오히려 가족들이 막,
응? 내놓고 막 신고하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자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야. 응? 예수님을 따르고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응? 이렇게.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응? 정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예수님을 얻고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자 빌립보서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3장 7절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얻었냐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5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은 교회 핍박하고 율법이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였어.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배운 자였어.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명예와 그 모든 것이 다 보장된 자였어. 잃을 것이 없는 너무너무 완벽한 진짜 완벽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했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발견했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뭐 학벌이나 그 모든 직이나 그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화를 보면 이제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있는데 이 보화를 발견하면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야. 예수님의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 바늘구멍이라고 권사님이 살이 한 명씩 간다고 그런데 그 포기했다고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소수만이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 정말 들어가고자 애써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 정말 거기를 그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라는 거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이 농부가 만약에 그것을 발견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자기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사지 않았다 하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주님을 얻고자 내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가 되라는 거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는 거야. 예수님을 얻고자 아까 사도 바울이 뭐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거야. 아까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정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정말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고 있는 과정에 있어. 사고 있다고. 이 농부처럼. 우리가 지금 발견을 했잖아. 보화를. 천국을. 그치? 예수를 발견을 했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걸 알잖아. 그 뭐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간다? 그거잖아. 그치?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지. 근데 그 믿는 것이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닌 거잖아. 그렇잖아.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1,000명이 1명이 근데 80년대 지금은 더 극소수. 그치?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럴 때 그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오실 날 들림을 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 따라가는 자고 세상과 겸해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고 그 입에 거짓말했고 흠이 없는 자가 첫 열매가 돼야 들림을 받는다 하지 않았어.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 길로 가라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길로 가라고. 왜? 멸망 당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의 지옥 간증 들어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지옥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정말 그 콜롬비아 일곱 청년 그 간증 그 문자 막 보내줬잖아. 거기에 간증하는데 거기에 마크라는 사람이 나와. 그 마크라는 사람이 단 1분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그래. 예수님이. 내가 정말 그 이제 지옥을 보여주는 그 청년들이 있어. 콜롬비아 청년들 이렇게 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렇게 지옥을 보자. 내가 정말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버림받은 정말 그런 인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1분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면 내가 왜 1분이라는 시간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워. 막 말로 표현이 안 된대잖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대잖아. 그렇게 이거는 뭐 말을 형용할 수가 없대. 왜 천국도 그렇잖아. 천국도 그 천국 보고 오면은 막 이 말로 표현이 안 된대잖아. 이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된대잖아. 그지? 근데 나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보면 정말 이 땅이 참 희귀해. 왜냐면 이 땅에 나도 그런 생각 가끔 해.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무 신기한 게 저 나무들 자라는 것도 보면 신기하고 하늘을 이렇게 봐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이렇게 몸도 보면 또 너무 신기하고 아기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막 파리가 막 이렇게 동물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파리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신기한 것처럼 지옥도 신기하대잖아. 지옥도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몸을 준대잖아, 지옥에. 그 어차피 영혼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또 고문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옥에서 그 몸이 있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 죽지 않는 몸을 준대잖아. 그 고통을 당하게끔. 그러니까는, 천국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신기하잖아. 천국 생활도. 정말 거기도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뭐 꽃들이 말을 하고 뭐 어쩌다 그러잖아. 그니까 이 땅도 신기한데, 솔직히. 이 땅도 신기해, 나는. 이렇게 보면, 이 땅도 참 신기하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땅도 참 신기한 것 뿐인데, 지옥도 마찬가지고, 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 자라는 거야. 천국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뻐했다는 거야. 기뻐했다는 거야. 기뻐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천국 발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야 돼. 기뻐하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 그런 마음을 주셔. 근데 그렇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막 울상을 하고 있어. 막 근심 걱정하고 있어. 슬퍼해. 그럼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 응? 예수님 마음이 어때? 하물며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 이렇게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어? 이렇게 막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막 이러면 남편이 불안해. 왜 그런가? 왜 힘들어? 막 어디가 아파? 막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우린 가까이서 섬기는 신부들이야, 예수님의 신부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 예수님의 신부들은 우리가 그 영성 그 네 단계에서 그러니까 신부 아니야 영성이 아니라 제시카 윤 목사님 말한 거기서 성도의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잖아 신부의 단계 기뻐하면서 거기 나와 이렇게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기뻐한다는 거야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야. 기뻐하며, 기뻐한다는 거야. 기뻐하며, 응? 우리 기뻐하고 있어요? 아,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예수님 믿는 것도 기쁘고, 말씀 있는 것도 기쁘고, 응? 아,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우리 어저께 내가 그, 드보라 전도사님 간증을 왜 1번부터 막 쭉 나온 거 있잖아. 천국 간증, 지옥 간증. 그걸 이제 들어봤어. 1번부터.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그분이, 아, 정말 정말 이렇게 너무 순수하시잖아. 너무 순수하면서, 너무 교훈이 많아. 순수하면서, 때묻지 않고, 어? 그분 간증이. 근데 그걸 들어보는데, 그분의 말이 오직 예수잖아. 오직 예수야. 한번 들어봐. 오직 예수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감사하는, 어? 감사를 그렇게, 사랑 고백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게 감사가 이렇게 막 올라가더래. 그러면서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감사의 그 열매를 막 그 상급이라는 거야. 상급 감사를 돌릴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게 감사가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감사가 그러면서 이 감사의 그 열매를 맺더래. 천국에 그러니까 상급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또 사랑에 그게 올라간다는 거야. 그때 그 사랑이 열매가 막 맺더래 내 집에. 어? 상급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도록 이게 입에서 그냥 말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뭘 내 영이 기도를 하지 내 영이. 근데 주로 이렇게 기도가 사랑 고백이야. 그리고 뭐 감사 고백이야. 거의 다가. 예수님을 막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기도가 보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더라고. 응?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삶이 보니까. 그리고 기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빌립보서 적을 때 그 감옥에서 막 매를 맞고 지금 같이 막 좋은 시설이 아닐 거야. 응? 그 감옥은 막 깊은 옥에 가두고 고문도 하고 정말 햇빛도 안 나고 정말 습하고 정말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는 거야. 그런 환경에서 보통 감옥에서 문둥병이 걸려. 그 당시에 그랬을 거 아니야. 먹는 것도 너무 시원치 않을 거고 병이 걸리는 거지. 근데 그 감옥 안에서 그 빌립보서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랬어. 이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인 거야 말하자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아까 보아가 뭐야? 예수님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으로서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노니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사도가 그러잖아. 항상 기뻐하라. 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신부들이? 감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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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의 말, 응? 어리석은 말, 비방의 말, 이런 거 다 성경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 말을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몰라. 예수님은 말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신부들, 그러니까 입에 거짓말 있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이 보니까 이 말에 있어서 엄청 다르더라고. 어?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어? 비난의 말, 어? 험담이라든지, 어? 비난, 판단, 정죄라든지 이런 말들을, 더러운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야. 선한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이제 흠이 없는 자라고 하잖아. 근데 더 나아가서 마음과 생각도 예수님이 보시더라고. 응? 우리가 그 존 물린 뒤 그 목사 간증 들어봤잖아. 그 막 겉으로는 표시도 안 내고 겉으로는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는 올 때 넌 들림 못 받는다 그럴 때 그가 마음에 그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그랬다는 거지.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했을 때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고 어? 훌륭해 보이고 근데 그 마음 실상에는 마음에 하나님 사랑한 마음도 없고 어? 그 마음 실상에는 교만하고 그 마음 실상에는 돈을 사랑하고 탐심과 어? 탐욕과 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겉은 깨끗하되 속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깨끗한데 속은 완전히 냄새나고 부패나고 더럽다 이거야. 토해 내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과 생각까지도 보시더라니까.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기도를 시키는데 입과 혀를 지켜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입과 혀, 마음과, 예수님의 신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봐. 입과 혀, 마음과 생각 지켜주세요. 이렇게 성령이 기도를 시키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잖아.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뱉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뱉는다니. 어? 그러면서 정말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는 거야. 이 마음이 어떠하냐 할 때에서 말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단물과 쓴물을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심판날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겠다는 거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섭더라고. 그 말이 무서웠어. 얼마나 무익한 말을 많이 해. 쓸데없이 생각지도 않는 또 농담, 희롱의 말. 농담도 얼마나 많이 하고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하고 이야, 엄청 좀 예수님이 그 다루시는 게 아주 그냥 말도 못해. 응? 이런 다루심이 있다니까. 그 마음과 생각도 진짜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응? 거룩하게 해달라고. 마음과 생각도 완전 성령으로 연단된 불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기도가 정결케 해달라고. 마음과 생각, 우리가 이 입도 마찬가지지만 생각과 마음으로도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두보라 전도사님 뭐라 그래,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고 막 이러잖아. 예수의 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로 꽉 차야 되는 거야. 예수로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눈이 마음이 중심이 생각이 예수 중심이어야지 들림 받느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눈이 비둘기 눈이 되고 예수님으로, 예수님만 이 마음 중심도 마음도 생각도 예수로 꽉 차야 거룩하고 깨끗해야 들림 받는다. 참 어렵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로 하고 그 1%인지 0.01%인지 알 수는 없지만 거기 들어가기로 우리는 결심을 했잖아. 그렇지? 안 되더라도 대기하라. 안 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의 바지끄댕이 잡고서라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애원해야지 뭐.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도와주시라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항상 기도가 막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진 거 용서해주시고 입으로 죄진 거 용서하시고 하여튼 레파토리가 그냥 그거 빠지지가 않아. 하여튼 그냥 회개할 때
입가여, 그건 꽉 붙어. 그냥 입가여로 지우고, 거짓말하고, 어?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어? 아주 그냥, 아휴, 말할 수가 없어. 고쳐야 되는데,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딸마다 기도를 해요. 도와달라고. 응?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그 두보라 전도사님이 그것을 막 간절히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의 신부들은 감사와 사랑 고백이 끊임없이 그냥. 마음에서도, 생각에서도, 말할 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을 하고. 어? 마음으로도. 그리고 정말 기뻐하라고. 기뻐하라. 예수님이 알려주더라고. 기뻐하라. 어? 성경에도 나오잖아.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야. 하박국 그러잖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잎에 소의 매향가는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응? 그래서 그 두보라 선생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임종을 하는데 이렇게 손끝에 그 사람이 손끝에 예수의 피가 이렇게 손끝에만 있더래. 어떤 사람 이제 임종하는 걸 봤는데 이 손끝에만 예수의 피가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끝에만 예수의 피가 있더래. 손끝에만. 그래서 들어봐. 뭐 이렇게 천국 간증 뭐 4번인지 하여튼 들어보면 알 거야. 4번인지 5번인지 들어봐. 예, 손끝에만 예수의 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었대. 제대로 믿지 않은. 응?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임종을 하는데 딱 죽을 때 아주 그냥 순식간에 지옥사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갖고는 천국에 못 간다 이거야. 그렇게 믿어갖고는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이러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간다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때 지옥사자가 순식간에 와서 이게 임종할 때 이렇게 숨이 멎을 때그 영혼을 탁막 순식간에 샥 빼가더래. 지옥으로 끌고 가더래. 또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가 이 가슴까진가 허리까진가가 와 있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제 충만하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도 회개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 한 사람이야. 이렇게 충만하진 않았지만 가슴까진지 하여튼 허리까진지 몰라. 하여튼 거기 자세히 못 봤는데 하여튼 그렇대. 예수의 피가. 근데 그 사람도 인정을 했어. 그 인정을 했는데 천사가 두 명인가가 와서 양팔을 이렇게 안고서 샥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가보니까 천국 집도 아름답더래.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비교를 하잖아. 이제 천국에 이렇게 비교를 한대잖아.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후회를 하더라는 거야. 나 열심히 그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걸. 열심히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걸. 더 하나님을 앙망할 걸. 막 후회를 하더래, 그 사람이. 근데 어떤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더래.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데, 얘는 이제 할머니인지, 하여튼 과부대. 과부. 근데 과부인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막, 그, 박스를 주워가지고, 박스를 주워가지고 내다 파는 할머니인 거야. 과부인 거야. 이게 몸도 불편해. 몸도 불편하고 아파.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박스를 줍는 거야. 과부야.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보일러도 다 터졌어, 겨울인데. 그래가지고 옷도 너무 남루한 옷을 입었어.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밥상이기, 저런 책상인데, 밥상이기도 하고 책상인지 상이 있었어. 근데 그 과정에서 말씀을 막 열심히 읽는 거야. 그 환경에서. 응? 보일러도 터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몸도 아픈 그 상황에서 말씀을 막 읽는 거야. 그 천사가 그것을 열심히 이렇게 보고 기록을 하더래. 옆에서 천사가 그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다 기록을 하더라는 거야. 옆에 천사가 그 환경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더래. 근데 이 할머니가 죽었어. 이게 막 너무 죽는 모습도 너무 초라하더래. 막 아마 저기 그냥 혼자 그 고독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죽었을 거야. 막 옷도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하게 그냥, 막 아픈 데다가 못 먹는 데다가 막 추운 겨울, 아마 얼어 죽었는지 어떻게 모르겠어. 죽은 거야. 그랬더니 막 완전히 마차, 황금 마차가 오더래. 천사들이 막 오더래. 막 황금 마차를 끌고.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 보면 그게 또 틀리다잖아. 보면. 마차로 싣고 오는 사람도 있고, 천사 오는 경우도 있고, 다 이게 틀리대네. 차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천국 안에서도 성경에 나오잖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응? 그 간증 듣잖아.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마차가 오더라는 거야. 황금 마차가. 그래가지고, 이 마차에 태우고서 양 옆에 천사가 딱 앉더래. 그러면서 이 마차에, 황금 마차에 싣고서 천국으로 확 가더라는 거야. 천사들이 와서. 근데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한 30살쯤의 그 모습인데, 너무 아름답더래. 무슨 여왕이래, 여왕. 그래서 막, 야들야들한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더래. 근데 비치지는 않더래. 야들야들한 옷인데, 막 진짜 하늘하늘한 옷인데, 비치지가 않더래. 희한하게 속이 안 비치더래. 근데 그 옷을 입혀줬는데 완전히 뭐 왕관을 또 씌워줬는데 막 면류관을 씌웠는데 너무 아름답고 그 집을 주셨는데 집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야.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더래. 그래서 야막이 땅에 그런 거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더래. 비교가 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사람들한테 평가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땅 사람들의 그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서는 천국에 못갈 수도 있고 낮은 자리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정말 벌벌렸고 비참하고 그럴지라도 천국에서 높은 자가, 높은 자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닉 조이넌 그 분이 천국에 가서 그 보좌 앞에 막 가보니까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정말 왕권 신부, 그러니까 그왕 노릇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기도하는 어머니라든지 막 알지도 못한 선교사, 오지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더래.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더래.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왕자의 예수님 보좌 앞에 왕권 신부로 있더라는 거야.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더래. 하나님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더래. 근데 그 비결이 정말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갈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오직 예수. 그 비결은. 그래서 승리한대, 그런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사랑하는 자들. 그것이야말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야.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더래. 그 높은 보좌에 올라가는 비결이. 오직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의 귀한 상으로 올라가더래. 우리가 그런 간증 듣잖아. 아, 사람 보고서, 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뭐, 헌금하고, 막,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청소하고, 이런 거 아무 상급이 안 된다고. 그런 간증 듣잖아. 근데, 오직 예수님께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상으로 올라간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 사람 앞에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의 기준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거기에 그냥 인정받으려고 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이 땅에서 보면 완전히 비참한 완전 비참한 삶을 산 거야. 아니면 고독사한 박스준 막 어떻게 보면은 막 보일러도 다 터져 쪽방에 살았을 수도 몰라. 그치? 방한 칸에 아주 아주 옷도 너무 허름하고 먹지도 못하고 병들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 할머니가 그 박스를 이렇게 막 주워가지고 그래서
선국에서 그렇게 막 진짜 서른 몇 살, 진짜 그런 모습인데 막 너무 왕관을 쓰고 왕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막 여왕, 너무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 집도 집이면 뭐며 그 영광이. 아니, 그러면 그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나 궁금하더래. 그래서 이 할머니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더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박스를 줬는데 예수로 충만한 할머니였어. 나는 거기에서 다 은혜를 받았어. 아, 예수로 충만해. 왜 나를 이끄시는 게 예수 충만이잖아. 예수로 오직 그냥 옷 입고 예수로 가득 차고 막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이끄시잖아. 근데 거기서도 얘기를 하더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릭 조이너 그 영적 전쟁 책에 보니까 승리하는 비결이, 높은 보좌에 올라가는 비결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높은 반열에 올라간다고. 응? 그 승리의 비결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그 높은 반열에 올라간다는, 왕 같은 그 자리에 간다는 거야. 너무 놀랬어. 그런 걸 볼 때, 아, 예수님이 제대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근데 그 할머니도 오직 그냥 예수로 충만했다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예수로 충만한 할머니들은 거야.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할머니였던 거야. 그러니까 막 기뻐했대. 그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를 해? 기뻐할 수가 없잖아. 막 불평해야지. 박스 줬는데 추운데 박스 주라면 줄 수 있어? 박스 나 못 죽겠어. 이렇게 뭐 남편이랑 이렇게 길 가면 박스 주는 거 봐. 뭐 그렇잖아. 그 뭐 이렇게 보면 뭐 안 됐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보면 박스 주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 뭐 나이 많거나 어디 불편하거나 좀 남루하고 그래. 그지? 사는 것이 좀 어? 온전치 않은 것 같이 보여. 이렇게 보면 박스 주는 거 할머니이기도 하고 할아버지기도 하고 이렇게 불편해 보이고 많이 못 배운 분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그 박스를 줬는데 항상 찬양을 하더래. 또 항상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 이러고 다니더래. 예수님께 감사를 하더래. 사랑한 고백을 하더래. 그래서 오직 예수더래. 오직 예수더래. 너무 그러면서 막 오, 깜짝 놀랐잖아. 야, 저래야 되는구나 삶이. 뭐 나도 그러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이끄시려고 하는데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되구나, 100%.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오직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그러고 살더래. 그리고 막 몇천 원 받잖아. 그 박스 중에 몇천 원밖에 안 해야. 하루 종일 해도 몇천 원이야. 그거를 진짜 과부의 두랩돈이잖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더라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러고 살더래. 그러고 살더래. 그 할머니가.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더래. 기뻐하며. 그 환경에서도 기뻐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은 기뻐해야 돼. 우리 교회 때 기뻤어? 안 기뻤어? 안 기뻤지? 설교했을 때 기뻤어? 안 기뻤어? 안 기뻤지? 예배 듣는 거 기뻐했어? 안 기뻤어? 기뻐하라고. 하루하루 삶을. 매 순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잖아. 예수님의 자녀들이잖아. 아들, 딸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는 그런 은혜를 주더라고, 전에. 응? 며칠 안 됐어. 뭐 한 달 전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기뻐하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 아무 조건 없이 기뻐하래, 나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라 이러더라고. 예수님 한 분으로. 그러면서 어떤 마음 주냐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내가 하물며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옆에 있으면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웃고 할 거 아니야. 그치? 막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웃고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막 쌩글쌩글 웃을 거 아니야. 잘 보이려고 대통령이나 뭐 높은 사람 하다못해 뭐 시장이나 응? 높은 분 있으면 잘 보여야 될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웃고 말도 이쁘게 하고 막 감사합니다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럴 거야. 그치? 하물며 예수님인데. 예수님인데. 응?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하면 믿어야지. 당연히 있잖아. 그 예수님 앞에 어? 웃잖아. 예수님 앞에 말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막 좋은 생각하고 막
잘 이렇게 막 싱글싱글 웃고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막 웃고 예수님 어떠냐고 막 웃고 뭐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 막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런 데잖아 우리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야 기뻐하라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 할머니처럼 비록 몸은 불구고 몸은 아프고 보일러도 터지고 먹을 거 없고 병들고 고독사 했지만 그 할머니라도 막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행복해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 고백하면서 예수로 그러니까 이 할머니야말로 보화를 발견한 자인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 보화를 발견해서 기뻐해가지고 이 농부처럼 기뻐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산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라는 그 부활을 발견했잖아. 예수를. 예수를 만났잖아.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기뻐하라는 거야. 감사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 고백하라는 거야. 뭐돈 들어가? 돈이 막 들어가? 돈안 들어가? 돈안 들어가. 근데 상급이 된대잖아. 하늘나라에 이렇게 보화가 올라가더라. 안 그래? 그 사랑이 그 열매가, 사랑이 이렇게 확 올라가고, 감사한다니까 그 감사가 확 올라가고 그러더래. 내 보화로 올라가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마음과 생각과 입가를 지켜주시옵소서, 회개를 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붙인 죄 회개를 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노력해 보는 거야. 진짜 나 같은 사람은 말을 막 하는 사람이야. 그나 같은 사람이 거의 다 그래. 보니까 생각은 별로 많이 안 해. 근데 그 대신에 뒤끝이 없어. 몰라. 다 뒤끝이 있는지 다들 모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 생각으로는 막 머리 굴리는 걸또 머리 아파해. 근데 우리 목사님은 말은 또안 하는 대신에 이 생각과 마음이 막 이렇게 반대인 사람끼리 만났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말을 팍 하고 발을 팍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막 예수님이 엄청 경고를 많이 해. 그러니까 막 하다못해 막 써붙여 놓고 막 이랬잖아. 저말 조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입에 제갈 물려주세요. 막 기도도 하고 막 입에 회개도 하고. 근데 진짜 안 고쳐졌어. 근데 지금도 별로 이렇게 안 고쳐지긴 하는데 그래도 좋아지기더라고. 해보니까. 10번 실수했다 그러면 뭐 9번, 뭐 8번, 7번 이렇게 쭉쭉쭉 줄어들더만. 왜냐면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아,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는 또 마음과 생각도 그래야 된다니까. 이것도 노력해야지.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판단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러더라니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할 불이야. 참 흠이 없는 자래잖아. 흠이 없는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천국에서 진주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래잖아. 우리는 차다못해 진주문 안에 들어가야지. 진주문 안에 들어갈 정도면 들림 받을 거야. 세마포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어저께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주시는데 찬양으로 말씀 많이 주는데 97장 볼까 찬양 어떤 말씀 주는지 같이 나눠줄게요 그 찬양이 어떤 건지 나는 그 찬양이 진짜 막 눈물이 막 났어 97장에 봐봐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지만 위로도 하시는 거야 위로도 하셔.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야. 한번 불러보자. 그러고서 간증해볼게. 이 찬양에 대해서 어떤 말씀 줬나. 같이 불러볼게. 이 찬양 가사가 또 우리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것이, 내 것으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면서. 뜻을 가사, 음미하면서 부를게요. 예수 그리스도 나
늘 나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랐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우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마음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거듭된 자 하나들이 모두 너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 이와 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올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 이와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 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올라도다. 어떻게 그 찬양을 가사를 주는데 그 4절 말씀이 응?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날이와 황금길에 이게 말씀을 주는 거야. 찬양으로 그날이와 응? 그날이와 그러니까 그날이 뭐야 그 예수님 천국에 가는 그날이겠지. 예수님 오신 날이겠지. 그치?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 황금길이 뭐야 천국에 그 천국 만약 좀 진주만 하네. 그 황금길에 그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본대. 그의 황금길에서 그의 영광을 또 바라본대. 내가 바라보면서 그의 팔로 또 나를 안아주신대는 거야.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렇게 예수님이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응? 교훈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소망도 막 주시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소망을 많이 주냐면 아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 예수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정말 주님 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혼인잔치 참여하겠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혼인잔치 참여한다. 그리고 등불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앞에 간다. 뭐 이런 찬양 가사를 막 줘. 근데 오늘 이 어저께는 4절 말씀을 주는 거야.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면서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응? 이게 나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돼야 돼. 예수님이 소망이 돼야 돼.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야. 비록 이렇게 막 살고 아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거야. 기뻐.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왜냐면 마음에 그 참된 기쁨이 있으니까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소망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겠지. 그 감옥 안에서 비록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이 소망을 막 주셨겠지. 그것을 바라볼 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 할머니도 박스 줬던 할머니도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는 헵시바다, 너는 뿔라다, 너는 내 신부다, 내가 너를 안을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응? 우리가 그 어떤 선교사님이 응? 막 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목숨 바쳐서 막 사역하고 진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막 풍토병 걸려가면서 막 사역을 하고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고향으로 온 거야. 응? 고향으로 이제 왔는데 이제 선교사 일을 끝나고 응?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어. 왔는데 거기에서 막 빵빠레가 막 그 이렇게 어? 비행기 타고서 이제 내리는 순간에 빵빠레를 빵빵빵 하고 많은 인파들이 막 와가지고 막 환영을 하더래. 어리둥절한 거야 이 선교사님이. 어? 자기를 마치 환영해 주는 것처럼 너무 놀란 거야. 정말 진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인지 국회의원인지 외국에 뭐 사냥하고서 이제 사냥을 했든지 뭐 어떤 순방을 했든지 하고서 이제 고국에 온 거야. 그 대통령인지 누구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막 환영을 한 거야. 막 뭐 외국에 잠깐 다 갔다 온 사람인데 막 환영식을 하더래. 알고 보니 자기가 아니라. 근데 너무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일생토록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오지에 가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진짜 병 걸려가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오니까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이 없고 알아주는 이 없고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야. 너무 비참하더래. 너무 속상하더래.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초라하고.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가운데 가는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넌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넌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내가 너가 천국에 들어오면 내가 천군 천사로 너를 맞이할 거다. 빵빠레를 부르고 정말 너를 환영하고 너를 품에 안아줄 거야.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거야. 너에게 아름다운 집을 줄 거야. 그 예수님 마음에 말씀을 하시더라. 막 울었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 할머니에게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너가 비록 지금 박스를 줍고 너가 비록 지금 보일러 터져서 얼어붙은 방에서 이렇게 살아도 나는 너의 남편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 난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줘. 나의 참을 오르면서 널 붙들리라.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날이와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리다 찬양하리 나의 친구. 3절에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내 마음속에 늘 계시다는 거야.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거야.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4절에 그날이 와 황금길에
너 천국에서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 너가 황금길 너 천국에 오고 싶지? 맨날 내 소망이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 나라 천국에서 오직 구하는 게 그거야.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영광을 이렇게 얼마나 그 영광스럽게 해서 만왕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그 영광을 막 바라본다는 거야. 그 예수님 황금길에서 내가 그 영광을 막 바라보고 있대 내가. 그러면서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그의 팔로 나를 안아주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날 안아주시겠대. 얼마나 기쁘냐고.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응? 그의 팔로 날 안아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만나본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야. 예수님을 보고 싶잖아. 예수님을 막 마음으로 그리워하잖아, 우리가.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야. 그 예수님을 만났다. 너가 만날 거다. 근데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난 그거야, 그냥.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보는 거. 어? 예수님, 그걸로 만족해. 그걸로 만족해.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볼때막 웃는 거. 예수님이 너를 볼때 웃어주는 거. 천국에서 너를 볼때 웃는 거.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거 그걸로 만족한다고. 응? 내 소망이 그거라고. 근데 정말 세상 사람이 뭐, 안 알아줘도 상관없고, 이런 집에 살아도 상관없고, 뭐, 내 몸이 불편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 단지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오직 소망이, 오직 기쁨이. 나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그막 예언식으로 하잖아고. 예언인지 뭐, 환상인지 나잘 모르겠어. 그게 뭐가. 어떤 은사를 받았잖아, 우리 목사님이. 가끔씩 내기도 해줘. 또 궁금하니까 막 기도해봐, 이래. 기도해봐. 그날, 그 며칠 전에 일이야. 며칠 전에 일인데, 우리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냥 믿기로 했어.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천국의 집을 아름답게 해주세요. 천국 집좀뭐 화려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 그냥 예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냥 사는 거. 바람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모습을 서고 싶은 거. 응? 그분한테 초라한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정말 면류관도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왜 사랑한 사람한테 쓰고 싶을 때막 치장하고 싶잖아. 막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라 막 이왕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고 싶은 거 있잖아. 이 사랑하는 사람,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도. 근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만나고 싶은 거야. 어? 이왕이면 아름다운,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면류관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소망은 예수님이 나를 볼때 활짝 웃어주었으면 좋겠는 거야. 기뻐서. 너무 기뻐해서.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목사님이 예언인지 뭔지 모르지만 예언하는데 나는 뭐 집을 크게 해주세요, 뭐 집에 막 이렇게 치장을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집에 대한 별로 욕심도 없어. 응? 천국 집에 대한 그 욕심 별로 없다고. 그런데 무슨 성의들에 몰라 하여튼 성의들에 근데 예수님이 그 성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딸에게 응? 나에게 줄 생각에 막 기뻐하는 거야. 선물로 준다는 그 마음에 예수님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래.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 딸이 내가 오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 선물로 줄때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할때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야. 이거를 너한테 줄때 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하면서 막 기뻐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 선물을 줄때 나는 근데 그 예수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그 집이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응?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야. 예수님이, 야, 비록 집에서, 이런 집에서 맨날 집에 대한 소망이 있어, 나는. 이렇게 집을 막 알아봐. 응? 집에 대한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게 있긴 해. 근데,
예수님이 왜이 땅에서 천국 간증 보면 막 예수님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막 운동 그런 걸 좋아하는데 운동을 못해. 예수님 섬기느냐고. 우리가 막 희생하잖아.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많이 해. 그치? 예수님으로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겼대잖아. 해로 여겼대잖아.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겼대잖아. 잃어버렸대잖아. 그러니까 이 천국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손 에스더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막 헬스하고 운동하고 이런 걸 좋아하셔. 근데 예수님 섬기느냐고 운동을 못해. 이거 운동도 이게 저거야 중독되더만. 해보니까 옛날에 막이 걷는 거에 빠졌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 걷는 거에 막 하루 3시간이니까 막 이게 몸도 가벼워지고 막 기쁨이 확 이렇게 막 몸이 가뿐한 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나가서 막 걸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 기도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단을 했는데 그 목사님도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 헬스며 뭐며 그걸 다 중단한 거야.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천국에서 그 목사님이 올라가 보니까 헬스 기구들이 막 잔뜩 있더라는 거야. 운동 기구들이. 자기 집에 가보니. 또 어떤 목사님은 여행을 그렇게 좋아했대. 여행을. 근데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겨야 되다 보니. 그 여행 못 다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 마차들이 그렇게 여행단이라고 천국의 그 여행단이라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도 이 지배에 대한 그게 있는 거야. 맨날 이렇게 이런 집에서 뭐 지하로 막 이렇게 응? 응암동 집도 좀 그랬잖아. 물도 막 올라오고 응? 물이 막 밑에서 올라오고 이랬어. 물이 막 그런 막 습기 차고 막 그런 이제 뭐 그런 집에서 맨날 사니까. 정말 그런 게 있었지. 근데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성 같은 그런, 그걸 알고 계셨나 봐. 내가 이렇게, 집에 대한 그것이 있다는 것이. 요번에, 전주에 그 집을 막 이제 알아봤어. 전주에 집이 있는데 2천만 원이래. 근데 방 3개야. 근데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거 내려놨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너무 아쉬움이었어, 솔직히. 그것이 아쉽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아셨겠지, 우리 예수님은. 근데 천국에서 나는 생각지도 않는 거야. 뭐 집을 구한 적도 없고, 천국에 뭐 가면요. 큰집 줘야 돼요. 뭐, 응? 으리으리한 집안 주면 안 돼요. 막 이런 적도 없어. 그걸 바라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천국에 가서 정말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 예수님이 막 웃고 계시고 이왕이면 천국 가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고 그러길 바래. 근데 예수님이 정말 큰 집, 정말 성 같은 그런 집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딸이 오면 내가 오면 이 집을 선물할 거를 생각할 때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성 같은 집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을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선물 받을 때그 선물보다도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줬구나에 감격을 하잖아. 감동을 먹잖아. 그치? 거기에 너무 감동한 거야. 근데 오늘 말씀 찬양해도 그날이 와. 응? 황금길에서. 그치? 황금길에서 그의 영광을 또 바라보고. 응? 그의 영광을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피조물이. 뭐, 예수님 만왕이 거기에 얼마나 그냥 만주해 주시고, 우리 뭐 만나게 할수 있나, 뭐, 그럴 정도잖아. 거기서 얼마나, 응? 수백만, 수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겠어. 그 천사들며. 그 영광이, 그 뭐, 대단하고, 그치? 근데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의 팔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야, 그분이. 그의 팔로 나를 안아줘서, 만난다는 거야. 근데, 나를 친구라고 부른다는 거지, 또, 응? 나의 친구라고. 변함없는 나의 친구.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 성도사한테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기뻐하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 문둥병 걸리고, 그런, 정말 진짜 매맞고, 좀 있으면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자기를. 그런 외롭고 힘든 그 과정에서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예수님이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매를 맞고 막 이렇게 할 때, 응? 막 높이잖아, 그 주기철 목사님.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나는 막 두렵고 나는 무섭고 나는 할수 없었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순교할 수 있었다고. 고문당할 수 있었다고.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도 이런 상황과 이런 아픔과 고통과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야. 위로해 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는 거야. 날 친구 삼아 주시고 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격려해 주신 거야. 내가 오면 너 틀림 받는다. 나팔 불 때 너가 저기 등불 들고 밝혀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거다. 그런 찬양을 막 주셔. 너는 천국에 들어올 거야. 내가 올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야.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막 회개하면 너무 힘들어. 회개할 때 막 했던 회개 또 하고 차라리 막 부르짖는 게 나아. 근데 이거는 마음을 찢어가면서 마음을 고통을 막 아파하면서 막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응? 막 솔직히 막 놀고 싶어. 자고 싶어. 밖에 나가고 싶어. 어? 막 쏘다니고 싶어. 여기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주는 말씀 좀만 참아. 내가 올 거야. 넌 나를 맞이할 거야. 그 황금길에 나를 만나볼 거야.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성 같은 이런 아름다운 집을 예비하고 있다. 너 오면 죽고 싶어서 너가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이런 소망의 말씀을 막 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힘을 주셨고 그 노인에게도 힘을 주셨고 그 선교사에게도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내가 너 오면은 빵빠레를 부르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환영할 거야. 넌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이 환경에서 우리가 이 부활을 사는 입장에서 사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